굿뚜굿뚜. 안녕하세요, 남영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불닭에서 나온 신메뉴랑 베스킨라빈스 6월의 이달의 맛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우선 불닭 먼저 먹어볼까요?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. 네 가지 치즈가 들어간 게 딱 맵찔이인 저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. 네 가지 치즈를 아낌없이 넣었다. 맵린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불닭. 이렇게 써져 있어요. 그러면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피고 왔어요. 근데 처음에 물을 붓는데 안쪽 표시선까지 부으라는데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불량이다 이거는 했는데 꺼내보니까 저 밑에 있더라고요. 오, 치즈 냄새 확 나요. 이거는 불닭 소스겠죠? 응. 오, 냄새는 치즈 냄새가 강해요. 불닭 향보다. 불닭 향도 나는데 치즈 향이 진짜 강하네요. 물도 어느 정도로 익고 꾸덕하니 그러네요. 오. 저 이렇게 꾸덕하고 그런 치즈 라면 종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맛있다. 치즈볶이. 치즈볶이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. 불닭 볶음면이랑 치즈 볶이랑 살짝 섞인 느낌? 아닌가? 약간 치즈의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잘 나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제가 이마트 편의점에서 샀는데 거기서 투푸르 하더라고요. 가서 세 개를 사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제가 요즘에 매운 걸 안 먹은 지 좀 돼서 많이 맵찔이가 됐거든요. 근데도 제 입에 매콤 정도? 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어서 평소에 불닭 못 드셨던 분들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또 사 먹어야겠다. 뜨거워. 마지막에 이렇게 소스랑 라면이랑 남을 때는 조금 짭긴 해요. 그래서 삼각김밥 이런 거 사다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치즈 맛 확실히 난다 진짜. 맛있네. 아, 칼칼하다. 잘 먹었습니다. 와우, 맛있다. 아, 그래도 맵긴 하네요, 진짜. 불닭이어가지고. 굿! 베스킨라빈스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지? 오, 와우. 색깔 너무 이뻐요. 이달의 맛, 오버 더 레인보우 샤베트입니다. 와우. 4인치 말찌거는. 야스, 좋았어. 레인보우 샤베트 기본에 있던 것보다 더 색깔이 진한 것 같아요. 와우. 먹어보겠습니다. 아. 아. 제가 레인보우 샤베트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, 그래도 있으면 맛있게 먹거든요? 약간 그거보다 좀 더 인조적인 맛이 더해진 것 같아요. 색깔 봐요. 완전 찰흙 같아. 음식이 아니라 찰흙 같아요. 색깔이 엄청 진해서. 확실히 저는 이런 샤베트나 과일 이런 것보다는 초코, 바닐라 이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
아,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베스킨라빈스 디노 젤리라는 거를 먹어봤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젤리도 너무 식감이 좋고.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디노 젤리를 샀어요. 쿼터로 오버 더 레인보우 샤베트랑 쫀득궁합이랑 디노 젤리랑 엄마는 왜 게임 이렇게 샀습니다.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했던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먹기에는 조금 인조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차가워. 다시 사먹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마무리로 쫀득궁합을 먹어야 되겠어요. 쫀득궁합. 그럼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인가? 그거 꼭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뿅! (웃음) 어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세 개를 사왔어요. 너무 좋아. 잘 보이라고 그릇에 이렇게 옮겨 담고 왔어요. 맛있겠다. 어제 조금 짰어가지고 물을 조금 더 많이 했더니 국물이 좀 많네요. 치즈 맛 진짜 강해요. 와우, 너무 좋아. 거의 노란 체다 치즈 그거 한 3상 올린 그런 맛이에요. 너무 좋아. 진짜 이 국물 남은 거에다가 삼각김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살걸 그랬어요. 하지만 저에게는 두 개의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이 더 있습니다. 아쉬운데 밥 살짝만 비벼볼까요? 맛이 있을지?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맛있긴 한데 역시 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, 밥보다. 두개 끓여 먹을 걸 그랬어요. 맛있다. 굿뚜굿뚜.